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죠. 2018년 무술년 새해, 100가지 색깔만큼이나 다채로운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청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또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즐겁다, 행복하다, 희망 하나도 안 들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저희 건강카페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강카페 시청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2018년 황금 개띠해에 자원봉사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만큼 자기 존재감을 살려가면서 더욱더 보람있는 봉사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018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알차고 좀 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에게는 좀 장사 좀 잘 되고 이익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새해에는 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2018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다짐했던 일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희 만두가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화이팅! 2018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